빠르고 현대인들을 위해 더 빨라진 LTE A 뉴스의 강성범 임준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주변이 온통 봄꽃으로 가득하지요. 출근길 앞만 보고 가지 말고 길가에 핀 꽃내음을 맡다 보면 버스 놓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커피숍에 가보면 손으로 직접 내려먹는 커피가 대세지요. 커피를 가장 맛있게 내려먹는 방법은 커피값부터 내려. 다음 소식입니다. LTE 현장 취재 시간인데요. 요즘 일부 식당에서 위생은 물론이고 잔반 재사용까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바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바람의 기자 장바람입니다. 제보를 받은 한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설렁탕을 가져다 주시는데 엄지손가락이 국물에 반쯤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음식은 손맛인 바람에, 식당 이름이 엄지네인 바람에, 아 소금이 필요 없는 바람에. 장 기자 죄송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 나온 공깃밥에서 다량의 고춧가루가 묻어나오는 것을 보고 전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원래 맵게 먹는 바람에, 내 인생에 고춧가루 뿌린 놈들이 워낙 많은 바람에, 장 기자 너도 그 중에 한 놈인 바람에. 장바람! 아유 죄송합니다. 음식엔 사심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끝났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하는 이야기가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우선 여당의 관심은 균형적인 복지 우선, 야당의 관심은 소득 증가 우선, 결국 여야 모두의 관심은 재보선. 다음 소식입니다. 방산 비리로 구속된 전 해군 참모총장이 재판에서 수억 원의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했답니다. 아 진짜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야 말 조심해. 막말은 했지만 그분한테 한 건 아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갑자기 눈꺼풀 떨리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랍니다. 이 위쪽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 만성 피로를 의심해야 하고 아래쪽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 영양 부족일 수 있답니다. 놀랍게도 위아래 눈꺼풀이 동시에 떨리는 사람은 개그맨 하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뜻의 이 뇌생남이 뜨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뇌생남은 정치인! 왜 정치인이야? 뇌물 받고 색깔 싸움하고 남탓만 하잖아요. 야, 근데 이 사람아. 그래도 우차사인데 좀 재밌게 풀어야지 그거를. 아유, 그럼 형이 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네. 잘 봐, 이 사람아. 내가 말이야. 색소폰 연주는 남부원급이야.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119 구급대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취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상중 논설위원이 파헤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것도 알고 싶은 감상중입니다. 심야 구급대원들의 고충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1일 구급대원이 되어 출동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늦은 밤 만취 상태로 떡실 신일된 여성을 도와주려 하자 그녀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 그녀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애인에게 전화를 하자 그녀는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고쳤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물광 메이크업을 위해 김희애 씨와 이영애 씨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났고요. 여러분, 오는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진도에는요,
세월호 기억의 숲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누가 만드는지 아시나요? 전설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LTE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